모닝물 마셔, 모닝물. 모닝물. 아니, 이거 빨리 마셔야 돼. 아. 호텔에서 자고 일어났어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놀러와서 아파 막.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되게 한국 사람 많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뭐라고 하는지 다 들릴 정도로. 짜잔. 여러분, 제가 아까 토마토를 뜨려고 했는데 한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잽싸게 딱 뿌는데 글쎄 남의 접시에 들은 한 개였어요. 빨리 먹고 가고 싶다. 저기에 오는 저 수상 보트가 있는데 저게 아마 셔틀 보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호텔로 무료 셔틀 보트를 운행한대요. 밖에 나갈 거예요.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여전히 더워요. 저는 더운 거를 사실 진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힘들긴 힘들어요. 하지만 또 예쁜 곳이 많네요. 여기로 갈 거예요. 그래피티가 가득가득 진짜 차가워요. 귀여운데 완전? 완전 귀여운데? 우와, 이거 봐. 저 그냥 서민층. 왕궁이 오길래 힘들어 죽겠습니다. 작렬이에요 진짜.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 응. 저 어차피 배 타고 원래 집에 가야 돼. 가서 찡찡거리는 사람 정말 너무 싫은 거 알지만 와 오늘 진짜 극혐. 너무 힘들어. 와 이 더위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씻어야지 안 되겠구만. 이제 저는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힘들어. 수영장에 수영을 하러 왔습니다. 좋다! 응!
없어서 너무 좋아. 사람 없어서 너무 좋아. 완전 선수네요, 선수. 저번 수영복을 입어가지고 여기 자국 이렇게 났어요. 어깨도 이렇게 탔어. 감이라니 말도 안 돼. 너무 재밌다. 저쪽 가서 해야겠다. 우와. 노을이 진짜 금방 져요. 우와, 진짜 빨갛다. 밥을 먹으러 왔어요. 거의 앞쪽이 메인인데. 야경이 아주 이뻐요. 이것은 웰컴 드링크입니다. 쿠폰을 주면 풀이에요. 보이니까 괜찮아요. 생선 요리도 시켰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조식을 먹고 마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지. 응. 그래서 올때 다시 여기 사판 다신 역으로 오면 되니까. 갑자기 마켓 가려다 급 그 마사지 받으러 왔어. 원래는 발 마사지를 받으러 왔는데 근데 금액을 같이 똑같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1시간 반짜리 바디 마사지를 받으려고. 이렇게도 올 수가 있어요. 옷을 갈아입고 누울 거야. 옷을 갈아입었어요. 마사지를 다 받고서 이제 다시 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기. 그 아까 마트 앞에서 어떤 분이 추천, 현지인 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가? 아직 알겠지? 백화점으로 왔어요. 이제 여기를 구경하고 호텔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집으로 내려가서 선물 사야겠다 이제. 똠양꿍이랑 이게 뭐죠? 파타이. 파타이. 마사지 뜨거워. 우리 컨셉 제대로 한 거 아니야? 우리가 완전 제대로 했어. 제대로 했어. 네. 이제 다시 배를 타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이 되게 단순해가지고 거의 지도 안 보고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따가 수영장에 이제 마지막 수영을 하고 이제 집에 갈 거예요. 짐 싸기 전에 수영장에 왔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믿을 거야 내가 보는 제품. 아, 모르면 당연히 믿지.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이제 체크아웃 하고서 여기 라운지에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뷔페로. 여기 밖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갑자기. 와, 스테이크. 와, 짱이다. 여기 스테이크 한 덩어리만 있어. 응? 응. 네, 여기 시키려고? 응. 엄마 생일 파티 잘한다. 이거 엄청 많이 와. 우와. 감사합니다.